이른바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잠시 숨고르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. 관전 포인트가 뭔지 윤슬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우선 이번 주 법무부 감찰과 최동욱 총장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. 법무부 감찰팀은 추석 연휴에도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투입해 최 총장과 임모 여인 주변을 조사했습니다. 감찰팀은 이 과정에서 임 여인의 이모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최 총장 동의 없이는 유전자 검사는 물론 금융거래나 통화 내역 같은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불가능합니다. 이미 최 총장이 감찰 불응 방침을 밝힌 만큼 감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여론도 최 총장에겐 부담입니다.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최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또 48%가 이번 사건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로 봤고 검찰 흔들기라는 의견은 39.2%였습니다. 이러한 민심의 압박에 최 총장이 태도 변화를 보일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. 최 총장은 이번 주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 총장 측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소장을 작성 중인데 관심사는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최 총장이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. 최 총장이 임 여인의 편지 등을 증거로 내놓아도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이 없는 한 의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. TV조선 윤슬기입니다.